녹차 같다, 녹차. 그 뭐야? 이게 간물이야, 간물. 지금 팔할 때 7월 6, 7, 8월 지금 나오는 간물을 해야지 색깔이 잘 나와. 자, 오빠가 카페트 만들어 달라 그랬어. 시원하게 좋다고. 엄마가 이제 또 간물 주스로 안 다녔나? 간을 다린 거야? 갈아가지고 걸렀지. 녹즙기 있어서 녹즙기로 하니까 희한하더라. 요만큼만 부어보자. 그리고 소금 한 컵. 소금은 매운데. 소금을 잘 녹여야 돼. 안 녹이면 이게 얼룩이죠. 오빠 진짜 사람 귀찮게 하네. 응? 오빠 사람을 귀찮게 하네. 작년부터 해놓으려고 해서 전에 하나 줬지만은 시원하게 좋아가지고 광고하고 싶고요. 너무 시원하게 좋다고. 처음에는 안 가져가려고. 인견 같은 건가? 그렇지. 이제 감은 차가운 성분이니까 감이 이런 염색을 해놓은 거야. 여기 까실까실하거든. 그렇게 땀이 나도 달라붙도 안 하고. 도자기보다 더 좋아. 도자기는 끈적거리는데 이거는 달라붙지가 않아. 엄마도 하나, 너도 하나 만들어야지. 감이 없으면 못 만든다. 감 있으면 너도 하나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야지. 근데 방석도 만들어줄래? 방석은 너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엄마, 돈바다리. 돈바다리는 뭔 돈을 받아야. 그 정도면 돈바다리. 이게 작년부터 하나 더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감이 엄마, 없으면. 버티기고 버티기고 하다가. 어, 버티기고 하다가 원래는 이모 옷도 옷 하나 해입고 나니까 이모 옷도 하나 더 해달라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얼른 한번 해보자 하면서 내가 시작한 거야. 좋겠다. 이거 다 해가지고 저 남는 거 방석까지 다 해야 되겠다. 이만큼 하려면 이런 다라이에다가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주셔야 될 거 같아. 됐다, 이제 다 됐다. 이거는 인견은 풀을 먹이기 때문에 사오면 담은 빨아야 돼요. 삶으면 더 좋고. 자, 이래가지고 이거 만지게. 이거 좀 짜피 줄래? 너희 와서 땡기봐. 이거 뭉겠네. 꼬였어. 엄청 크네? 여섯 마라. 오, 엄청 쉬워한데? 그냥 이렇게 돌렸어. 지금 빨아서 쉬는 거야? 아, 나 또 인견이라서 쉬어난 줄 알았네. 지금 빠른 거야. 부족하겠는데? 한 개, 한 개. 이게 두 모만 물이 나오잖아. 그거 안 젖었어, 엄마 이렇게 안 하고. 얘 두 모만 돼,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 기다려, 천천히 좀 약간. 이렇게 빨라. 두 모만 이렇게 하고, 물이 돌아. 근데 빨리빨리 집어넣어야지. 간물이 많으면 좋은데. 이래가지고 주물만 이렇게 골고루 주물만 이제 안에 다 빼들어. 야, 한 개면 못한다 그랬다고. 한 번 가지고 하나밖에 안 되겠다. 하나도 골고루 안 되겠구만. 아, 골고루 매야. 엄마 저 남은 거 탈탈 털어. 저 하나 해놨잖아. 탈탈 털어. 아예 찌꺼기라. 찌꺼기야. 응. 그래도 탈탈 털어. 제발. 방바닥이 흘러가지고 전부 얼룩 빠졌다. 야, 그래가지고 한참 주물러줘야 돼, 골고루. 방바닥이 또 튀었어. 그건 괜찮아. 골고루 그래서 빨았잖아. 오빠가 이 영상을 보고 엄마의 수고스러움을 알아야 돼. 아이고, 깜주로 댕기는 것까지 다 생각하면 뭐 오빠가 그걸 알겠지. 이제 이 영상을 보면 알겠지. 엄마 발 샌들 신고 가가지고 물집 다 생겼어. 아, 그걸 왜 못 부리고 가, 그걸. 나무 동네까지. 동네 주택가 다 돌아다니고 있었을 거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감염세기에. 물을, 어? 뿌려가면서, 한 5일은 말라야 돼. 그래야 색깔이, 요즘은 색깔, 날씨가 하도 좋아가지고, 3, 4일인 게, 색깔이 예쁘게 나오더라. 당연하지. 날씨가 37도야, 37도. 아, 그런데 저 꽃무늬 해가지고 열어놓은 거 하다네. 아이고, 경비 아저씨가 풀 친다고 뭐 기름을 쏟았는가. 약 뿌린 거지. 여기다가 막 기름이 다 묻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기름 빼느라고 얼마나 엄마가 매고 뭔지 아나? 뭐 털이요 해도 안 되고 말라놓으면 이렇게 문지르면 있잖아. 기름이 번들번들 나온다. 그래가지고 갓 베이킹소다하고 식초하고
그리워하고. 그래, 넣어가지고 이래 하니까. 아, 이거 매염이 되어버렸네? 그 기름을 이제 싹 빠졌는데. 그래도 국뽕이 괜찮더라. 말라야 돼. 그래야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나와. 하루에 두 번은 뿌리, 네 번 뿌리셔야 돼.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이렇게. 수도가 있어. 희한하다. 응? 수도가 있어. 희한해. 요 매듭은 꽃무늬, 요거 풀만 이제 꽃모양이 나오는 거라 이렇게 묶어놨잖아. 이제 풀면 요 조금 덜 갔다 물이,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전에 두 번 뿌려주고 오후에 두 번 뿌려주고. 잘 말하겠다. 잘 말라. 지금 이렇게 더울 때 염색해야 돼. 엄마가 이 감 젖는다고 해야 발바닥에 물집도 생겼다. 하도 많이 걸었어. 그래서 이제 내일은 2차 매염. 오늘만 말리면 될 것 같아. 제가 색깔 예쁘게 한번 만들어서 데이트. 지금 돗자리를 깔고 있더만 돗자리 무늬가 나왔어요. 중간에 또 돗자리가 모자라서 그냥 잔디밭에 있기만 이렇게 놓고. 아, 그냥 잔디밭 해야겠네. 아, 이게 돗자리 풀이 없어가지고 돗자리를 깔았더만. 이거 더 잘 됐네, 가운데가. 그래, 여기가. 모든 염색은 1차 감 염색을 해가지고 2차 매염을 이거는 이제 실로 묶어서 모양을 낸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한테도 열어가지고 이런 나염이 유행이야. 2차 매염 여기다가 이제 구치니에다가 철매염 하니까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옷을 이제 완벽 입으면 이제 부상하게 예쁘게 돌려왔자. 원피스에 입을까? 이제 비치겠다. 속에 오라들어가자. 오라들어가. 잘 나왔어요.
여기 고무줄 풀고 있는데나 고무줄 문이 없고 여기 첫째. 아, 요 고무줄 안 풀었네. 다 묶었어. 풀어서 해야 되겠어, 다음에는. 요 고무줄 작업. 문이 더 넓지?